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레이지어라는 곡입니다. 원래는 한나 몬타나라는 영화에 삽입되었던 OST인데요. 노래가 뭐 당신이 나를 미치게 합니다. 뭐 그런 가사로 쓰여진 곡인데 전형적인 미국의 그 컨츄리 곡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컨츄리 가수니까요. 5분의 6박자로 이루어진 노래인데 진행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충분히 자기 거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코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E키 곡이거든요. E 메이저 키 곡인데요. 코드 진행상 조금 더 코드 진행을 쉽게 만들기 저희는 편의상 2번 프렛의 카포를 끼고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딱 5개 나오니까요. 참고 잘 하시고 본인 걸로 만드세요. 처음에 나오는 코드는 D코드입니다. 6번 줄, 5번 줄, 뮤트, 4번 줄, 해방현, 3번 줄, E프렛, 그리고 2번 줄, 3프렛, 1번 줄이 E프렛이에요. 다음 A. 5번 줄 개방현, 4번 줄, 3번 줄, 2번 줄, E프렛. 다음으로 Bm. 2번 프렛 바렛, 4번 줄과 3번 줄, 4프렛, 그리고 2번 줄은 3프렛이죠. 다음에 G코드. 6번 줄 3프렛, 5번 줄 E프렛, 1번 줄에 3프렛이에요. 다음에 Em7. 5번 줄과 4번 줄에 E프렛, 2번 줄에 3프렛이에요. 코드 잘 보셨죠? 코드는 5개의 코드가 나오니까요. 차분히 코드 이렇게 트랜스폼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노래에 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다음 리듬 보실게요. 8분의 6박자 곡이기 때문에요. 1, 2 이런 리듬 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는 8분음표, 뒤에는 16분음표 4개니까요. 1, 2 이런 리듬의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먼저 인트로 다섯 마디 보여드릴게요. 1, 2 다음 A 파트 진행은요 8마디 진행이네요. 코드 진행은 D, A, E-7, G. A 파트 8마디 진행이네요. 리듬은 똑같아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1, 2 A 가고요. Just let it flow. Let it take me where it wants to go. 그 다음 A E-7 가고요. 다음으로 B 파트 진행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A 파트에서는 한 마디 코드가 하나씩 나왔었는데요. B 파트 네 마디 진행에서는 한 마디 코드가 두 개 나오고 한 번은 한 개 나오는 두 마디 파트에 두 번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 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A부터 출발하네요. 1, 2 B 마이너 가죠. 다음으로 C파트 진행이네요. C파트 진행에서는 코드 진행이 한 번 더 달라지는데요. D코드 A, B마이너, G 진행인데요. 원래는 8마디 패턴인데 마지막에 한 마디 정도를 덧붙여서 9마디 진행이 되어집니다. 후렴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보실게요. 1, 2 Down, down, up, down, up. Spin me around. You make me crazier. 다음 패턴의 진행은 A파트, B파트, C파트 한 번 더 반복한 다음에 인터루드가 나오게 돼요. 간주라고 할 수 있겠죠? 간주 패턴 네 마디 진행인데요. D, A, G 이 진행이니까 어렵진 않을게요. 예, 그 후에 마지막 패턴의 반복은 인터루드 네 마디 진행한 후에 브릿지 부분이 있어요. 브릿지 부분이 다섯 마디 진행이네요. 근데 실제로 네 마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마디는 좀 여분을 주어서 맞춰놓은 거거든요. 네, 그 진행 보여드릴게요. A, B 마이너, G예요. 1, B 마이너, G는 한 마디. A, D 마이너, 1, 2,
멜로디 라인이 레, 라, 소 한번 나와요. 이해되셨죠? 마지막 거 보여드릴게요. 원, 이, 예. 그 후에 마지막 C 파트 후렴구 8마디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crazier, crazier 이 부분을 붙여주거든요. 여기는 뭐 길지 않으니까 이것도 차분히 마지막까지 손절을 보여드릴게요. 원, 투. You lift my feet up the ground. You spin me around. You make me crazier, crazier. Feels like I'm falling and I'm in your eyes. You make me crazier. 마지막 리프라이즈. Crazier. Crazier. 끝나게 되어요. 근데 마지막에 요 멜로디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G 잡고 엔딩만 하셔도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Crazier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razier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너가 나를 정말 미치게 한다는 그 뜻이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 사랑하는 사람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댓글과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홍쌤이타의 홍쌤이었습니다.